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2022년 소방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요, 여러분, 게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겠죠? 소방직 준비하신 분은 이미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해설 강의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게리직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이 있었고, 이제 소방직이 있었잖아요. 국가직은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한능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소방직은 그전 소방직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전 소방직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게리직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요 정도는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기껏해야 하나 정도? 아무리 많이 봐줘도 두 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게리직 문제가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새 한국사가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리직도 옛날처럼 무당직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전공 과목이 어렵게 나올 것이다. 저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9급에서는 행정법이 엄청 어렵게 나왔거든요. 소방에서는 소방학 개론이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 그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게리직에서는 우편금융이 무조건 어렵게 나오고 거기에서 아마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어떤 분들 너무 어렵게 막 100강, 200장 자리 그 강의 듣고 있던데 왜 듣습니까? 여러분, 응?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리적인 걸 추구해야죠. 그래서 딱 제가 볼 때는 제 강의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 충분하고 지금 국가의 소방직 막 성적 포텐 터진 애 엄청 많습니다. 믿고 저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때, 풀어 보셨어요? 한번 풀어 보세요, 여러분. 풀어 보고 이 강의 듣기 바랍니다. 아마 공부 좀 하신 분은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15분, 20분에 100점 맞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2, 3분 안에 100점 맞아주면 좋죠. 틀리더라도 하나에서 두 개. 그 익산 문제 있죠? 그거 하나 정도는 제가 조금 어떻게 좀 괜찮은데, 견원 문제. 그렇지. 한 두 문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겠는데, 두 문제 이상 틀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기출 돌려야 합니다. 더 기출 돌려야 돼요. 알겠죠? 기출 5회도에 10회도 하셔야 돼. 진짜로. 그리고 동영은 제 거 동영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90점 이하 맞았다. 그런데 어설프게 제 거 동영 들어가면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90점 이상 맞는 사람이 제 거 동영 들어오기 바랍니다. 동영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냈다. 꼭 명심하세요. 1번부터 가볼까요? 가기 전에 뭐 이거 총평 있는데 작년보다 어렵게 나왔는데 85, 90점이라는데 우리 게리직이라면 90에서 95점. 게리직이라면 90에서 95점은 나와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현대사 12개, 근현대사 8개, 정근대 12개인데 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왔네요. 원래 9개 정도 나오고 10개 나오고 그러는데 근현대사가 조금 줄긴 했는데 보통 요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0대 40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결혼 문제. 이건 사료가 좀 어려워요. 사료가 좀 어렵고 익산 지역 문제?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틀렸고. 근데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제가 이따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9번은 뭐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9번은 이건 제 강의 들었던 분 충분히 풀 수 있고 4번, 5번 이 두 문제만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것도 중상, 중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예 상상 문제는 없습니다. 상상 완전 100점 방정 문제 있죠? 그런 문제는 없어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는 모두 다섯 부족이 있었으니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게루부 등이다. 게루부 나오네요. 게루부 5부족, 고구려지. 게르부에서 왕 나오잖아요. 게르부 고씨. 태조왕 때부터. 그 다음 여기 또 나온다. 여러분, 뭐 나와요? 고추가 나오네. 고추. 고추 부셔! 고추 부셔! 고구려 암기티, 고추가, 부경, 서욱제. 사자, 조이, 선인, 고구려. 제가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냈죠? 그럼 이거 고구려네, 고구려. 그럼 고구려 암기티. 딱 나오잖아요. 서욱제. 고추 부셔, 서욱제. 야, 기가 막히다. 브라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하우. 좋습니다. 나 왜 나 학교 다닐 땐 나처럼 안 가르쳐 줬는지 몰라. 그쵸?
어때요? 제 방식대로 다른 것도 여러분 공부하세요. 객관식은 통합니다. 주관식은 이거 안 돼요. 주관식은 잘 안 되는데 객관식은 이 암기팁으로 다 풀어요. 객관식은 어차피. 소도가 존재됐다. 소도 3만이잖아요. 사출도 부여죠. 팔조법 고구려잖아요. 아,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 딱 나오네. 너무 쉽네. 그 답은 몇 번? 답은 2번. 원래 근데 우리 게리직은 부여가 좀 더 잘 나옵니다. 부여가. 작년 게리직 부여 문제랑 이거랑 비교하면 난이도는 극과 극이야. 이 게리직 부여 문제 너무 어렵죠. 옥 나왔던. 아, 그 문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냥 한 눈만 있어. 아니, 이렇게 실눈 뜨고도 풀 수 있죠, 여러분. 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 2번 갈게요. 2번. 아, 이것도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저희 문제 풀면서. 고려왕 거련이 3만 명으로 한성 공격했대. 이거 장수왕 아닙니까? 장수왕. 5세기 장수왕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직접 보병, 50명을 이끌고 밤에 구철에 이뤘는데, 신라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워서 죽었대요. 관산성이 죽은 거네. 이름이 성이 호야호, 아니, 시호가 성이야. 그럼 성왕이지, 이거. 이거 성왕이지. 너무 쉽네, 성왕. 백제왕이 신라 기습하다가 죽은 거, 성왕 몇 세기? 6세기. 그러면 이거 사이에 들어갈 거 누구냐? 그렇죠. 백제왕으로 하자고, 백제왕으로. 개로왕 때 죽잖아요. 비개문동. 그렇죠. 그 다음, 무성이니까. 성왕하고 개로왕 사이에 있으면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세 명 중에 하나네. 웅진턴도하고 이 사람 결혼동맹하고 이 사람이 22담로. 딱 답 나오네, 20담도. 답은 몇 번? 2번. 그쵸. 그 다음,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했다. 진흥왕. 무조건 진흥왕 나오면 내가 성왕 다음으로 찍으라고 했죠? 국내성으로 옮겼다. 유리왕. 국가직에 나왔었죠. 만 자녀 세력을 복속시켰다. 근초고왕.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답은? 응? 2번밖에 안 되죠. 그쵸. 2번밖에 안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냈어. 간단하게 냈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보죠, 3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제도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볼게요. 여러 학생들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어떻게,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 자신은 여시, 문선이 있고, 그때 능통하여, 노노 효경, 효경, 필수 과목 효경이야. 그리고 상중하로 나눠있어. 독수산품까지, 이거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독수산품. 원성왕도 독수산품까지. 답은 3번. 현령과 나오면 앞으로도 뒤로 해도 조광조가 나와야 할 거고. 그렇죠. 골품제도 하려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신분제도, 신분제도. 상술이, 이거는 여러분, 이거 긴 상술이 이건 인질제도 아닙니까? 통일신라 시대 인질제도. 지방 통제하기 위해서.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독수산품까지. 답은 3번. 상중하 나오고 효경이 필수 과목이다. 그럼 독수산품과 답은 3번. 틀릴 수가 없죠? 틀릴 수가 없어요. 4번 보죠, 4번. 다음 사건 일어난 시기 연표를, 고른 거, 오르게 고른 겁니다. 영계 소문이 권력을, 뭐 했대요? 장악하고 당의 강경책으로 대응했대. 영계 소문? 안성 격퇴? 이거 기억난다. 세수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안동, 돌쏘매기. 아, 흥분해서 그런가, 글씨가 엄청 크네. 그쵸? 근데 세수대야, 안나, 이거. 그쵸? 영계소문 권력장악 642년 대하성 전투할 때, 대하성 전투가 여름, 겨울, 안성, 육, 싸워. 645년 여기네. 볼게요. 관산성 살수 앞인데 대하성보다 앞에 연기소문 전이네. 그럼 기억은 안 되지. 612년. 백제 멸망? 백제 여기다. 백제 멸망. 660년. 내 연도 암기하라고 했는데 660년. 612년.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네. 나. 그냥 푸네요. 여기 연도까지 제가 암기하라고 했는데.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탁배수 웅치안동. 돌쏘매기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풀고 그다음 연도 암기하면 더 쉽죠. 그렇죠? 키볼포 전투는 어떻게 돼? 매기
그렇죠. 600,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아, 676년에 그래, 나. 676년. 히율포. 매기 전투. 이거 안 되잖아. 발을 왜 나와?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2번. 요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죠? 쉬워요.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배 흥취항동. 돌쏘 매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642년, 645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산성 전투 연도도 기억해야 하는데. 선왕 죽잖아요. 5, 4 뒤졌다. 4 뒤졌다. 5, 5가 북한산비. 6, 1, 2. 그렇잖아. 6, 6, 0.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잖아요. 요거 제가 나온다고 했죠? 세수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 이거 내가 나온다고 틀림없이 수업 시간 몇 번 했는데. 소방직이 나왔네. 계리직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다음 문화유산에 소재한 지역에 있었던 역사 사실로 옳은 것.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죠? 처음 보잖아. 이건 알잖아. 이거, 여러분, 정림사지 5층 석탑이면 안 됩니다. 이거 왕궁리 5층 석탑인데, 익산에 있어요. 이거 잘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면 돼. 이건 알잖아. 미륵사지 석탑.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있다고. 그렇죠. 이 지역사 문제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해야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버리고 아는 걸로 풀라고. 아는 걸로 풀어야 돼요. 미륵사지 석탑 익산이잖아. 그럼 보자고요. 보덕국 익산이잖아. 답 1번 나와 버리지. 매소성 전투 양주입니다. 지금의 양주. 경기도. 그다음 북한산 순수비, 남북창, 아, 북창왕 맞잖아. 북창, 황, 마. 이거 북한 함경도 지역에 있고, 이건 경상도 창녕에 있고, 이거는 북한산비 서울에 있고, 익산 어니죠. 원종 애노난, 경상도 상주. 이것도 아니지. 그러면, 백제 지역에 있었던 거,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익산 지역에 있는 안승의 보덕국? 답은 몇 번? 답은 1번. 아, 이거 왜 틀렸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거 근데 엄청 많이 틀렸어요. 뭘 찍었지? 뭘 찍은? 이게 만약에 정림사지라고 하면 부여잖아요, 정림사지. 부여 관련된 것도 없어요. 우리 계리직은 안 틀렸죠? 아,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나 진짜. 왜지? 아, 내가 뭘 잘못 가리켰나? 아닌데. 혼돈이 왔겠죠. 이 그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버려라. 아는 걸로만 풀어라. 이런 건 함정이다. 딱 문제 풀 때 냄새 맡아봐. 아, 많이 나오던 거다. 아, 뭐야 이 새끼. 안 나오는 건데. 엣! 엣! 지워버려요, 여러분. 지워버려. 이놈의 새끼 뭐야? 안 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딱. 아, 욕했나 내가 지금? 금방 욕했나? 아, 욕 안 했어? 이거... 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아, 이거 틀리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이거 틀리면 의금부 가야 돼요? 아, 의금부까지 안 가도 됩니다. 5번 문제는 워낙 많이 틀려가지고, 의금부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의금부는 몇 번 틀리면 의금부 가야 하냐? 4번 내 수업들은 틀렸다 의금부 가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1번 틀린 사람은 이건 100% 의금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의금부죠. 의금부 가야 돼. 아니면 옛날 중앙정보부 가든가 남산에 가든가. 이건 남산 아니면 의금부 가야 한다. 아, 정말. 그렇죠? 5번은 틀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요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게. 이게 사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풀 수는 있습니다. 왕께서 부지런히 힘쓰니 40년에 큰 공을 거의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사람 화로 설탄 투항하였습니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자기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기는 반역한 아들 무슨 일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를 보겠습니까? 듣자하니 고려 왕공께서는 마음이 어지고 후하여 검소하니 민심 얻었다고 하니 하늘에 계신 듯합니다.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하고 겸하여 왕궁에 겸손하고 정전을 보내 장례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복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고려 왕한테. 왕이었던 사람이 고려 왕한테 항복하네. 근데 그 왕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이 반역했대요. 집안 문제로. 신검이라는 애가 쿠데타 일으켜서 아빠 금산사에 유폐하고. 그렇죠. 지가 왕권 장악했죠. 그러면 이 왕은 누구야?
후 백제를 세웠던 견원이네요. 견원의 아들이었던 신검의 구태타로 견원이 금산사에 유폐되니까 빠져나와서 왕건한테 투항하죠. 요 얘기. 그렇죠. 요 얘기네. 견원이네. 견원. 그럼 견원의 행실로 옳은 거 발해를 건국했다. 이거 1번 찍은 사람 뭡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영. 왜 대조영이 여기 나와? 대조영이 왜 여기 나와요? 우리 수종이 아저씨가 왜 여기 나와? 최수종 아저씨가 딴 데 나와야지. 고려 귀순했다. 이건 비문학 문제지. 이건 무슨 한국사 문제야. 이건 비문학이지. 이거 책 좀 읽었으면 다 풀겠네. 이 무슨 한국사 문제입니까? 이 비문학 문제지. 이거 이따가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 보고 풀어보라고 해야겠네. 뭐 풀려나? 부부 갈등 생길라나? 우리 아들 한번 풀게 해야겠네요. 11살짜리도 풀 수 있나? 안 풀 것 같아요. 짜증낼 것 같긴 한데.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쭉 읽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고리 귀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견원이잖아. 아니 이거 궁예잖아요. 이거 누구인가? 무슨 소리야? 뭐 이거 마구리가 꼈구나. 이거 저런 궁예. 천수. 아 여기 이 아, 왕건 아닙니까? 왕건. 아 정말 답답. 이거 4번 찍은 거 아니야, 설마? 고려왕한테 고려왕이 투항합니까? 말도 안 되지. 궁예. 투항해요 아니면 죽어요. 죽잖아요. 그 대조영. 아 이거 보니까 최수종 아저씨가 두 번 나오네. 1번하고 4번 최수종 아저씨네. 답은 몇 번? 답은 2번. 5번, 6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 그나마. 7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봐봐요. 이씨우손을 비로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아서 어떻게 비로 삼았대. 견원이시네. 그리고 귀한 가문. 문벌귀족 아닙니까? 가문이 문벌, 귀, 족. 가문끼리 연결된 귀한 종족, 귀족 아니에요. 최사춘은 최충의 손자래요. 문벌의 성대함이 비밀법 때, 문벌, 귀한 족족, 가문, 귀족. 문벌 귀족 아닙니까? 아, 이게 무슨, 읽을 게 뭐 있어? 이것도 비문학 문제지. 문벌 귀족. 진짜. 이거 틀린 사람 뭐야? 나 진짜. 아니, 여기 봐봐. 이거 문벌. 아 대놓고 문벌로 돼 있는데 이거 틀린 눈이 없어? 이거 틀린 사람은? 눈이 이거 안경을 벗고 어떻게 이거 틀릴 수 있지? 아니 이거 숨은 그림 찾기 문제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이거 틀린 사람 이거는 의금부로 안 돼 이거는 의금부로 안 돼 이건 의금부 가서는 안 되고 이거 틀린 사람은 아, 이건 안과 가야 돼. 이건 안과 가야 돼. 이건 병원 가야 돼. 이 문제 7번 틀린 사람은 병원. 틀릴 수가 없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7번 틀린 사람은 여권 조사해야 돼. 이건 한글을 몰랐다. 아니, 초등학교 졸업장 갖고 오라고 하던가. 아, 이거 어떻게, 이거, 7번을 틀릴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죠, 7번은. 아유. 7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7번 틀린 사람은 저기 어디야. 교보문고 가서 숨은 그림 찾기 책 사세요. 이거 말도 안 된 거예요, 이거. 7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한국사. 문제 풀 때 꼼꼼히 읽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비문학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한 30% 나와요. 30% 나와. 꼼꼼히만 보면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해야 돼. 8번 볼게요. 다음 건임으로 올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른 거.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온 사료입니까? 적신이 이유민에게 성품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을 업신여기고 이유민을 죽여버리자 능멸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살길 힘들어졌대. 그래서 야를 죽이고 어떻게 돼? 10가지 사항을 아래오네. 최충원의 봉사십소. 최충원의 봉사십조. 그럼 무신직공기 순서. 당정 맞은 승민이가 헌우에게 이유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죽이고 최충원, 최충원 아들 최우 볼게요. 이유방 앞에 있잖아요. 정방 선별초 최우 요거네 이후니까. 척중겸 인종, 묘청 인종, 이모부 사기친다. 인종 아들 의종 때 무신정변 터지고 명종 때
봉사 10조 올리죠? 그러니까 인종이 앞쪽이네요. 안 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차라리 8번 틀린 게 낫죠. 8번 틀린 게 낫지. 8번 그래도 어떻게 돼?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적신 의미인 요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또 10가지 사항을 올린다 이거 나오면 최충원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이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안 풀어봤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우리 게리직이라면 기출문제 한 5번은 풀었을 거니까 이거 맞았겠죠. 그 다음 9번 갈게요. 옳지 않은 것. 여기서 향소부국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향소부국 어떤 차별 받았다? 첫 번째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니까 종잣돈이 없어, 여러분. 시드머니가 없다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돈 벌려면 1억은 있어야지, 현금으로. 아니면 뭐야 전세금으로 하든지. 1억 모으기가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1억 모읍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1억보다 1,000만 원 모으기가 더 힘들어요. 제가 한번 모아보니까 아, 1,000만 원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차별이 있죠, 여러분? 거주 이전 자유가 없죠?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라는 거야. 돈 벌었다고 더 좋은 동네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과거 못 봐요. 네 번째, 관리 파견되지 않아요. 이건 뭘 뜻합니까? 차별이죠. 선생님, 관리 파견하지 않은 게 왜 차별이에요? 민원을 못 넣어요. 아무리 능력 좋아도 과거 못 봐요. 아무리 돈 있어도 거주 이전 안 돼요. 돈 못 벌게 세금 많이 걷어요. 이 차별이지. 향소부국의 차별, 이 네 가지를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맨날 얘기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다, 정오. 정오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아서 봐보세요. 서리, 향리, 하급장교 다 군인전 받고, 그 다음, 외역전 받고, 그쵸. 다, 구분전 뭐 그런 거 다 받잖아요. 세금, 이거 토지 받네. 맞아요. 전식과제도에서. 가와, 나. 속형과 향소부국은 수령을 파견되지 않았다. 그쵸. 수령이 파견되면 주연. 그렇죠. 수령이 파견되지 않으면 속현. 향소부검 관리 파견되지 않잖아요. 맞네요. 라, 백정. 여기 농민입니다. 고려시대는. 백정, 다, 정화와 달리, 백정은 정화와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죠. 정이 없다. 백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이 없다, 즉 직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향소부국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관료 될 수 있다. 과거 못 본다고. 과거 못 본다고. 향수부군 차별받아서.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다음 10번 보자. 10번 틀린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보고 있으신 분 중에서 이거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뭘? 아, 나 진짜 농사 직접 찍은 사람 많아요. 왜요?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여기에서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농사 직설 왜 농사를 직접 짓니? 농민한테 물어봤지. 농민한테 물어봤지 직접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직설은 세종 때 관리들이 노농, 특히 늙은 농부에게 물어봐서 했고 또 그건 세종이잖아요. 이건 성종 때잖아. 이거는 그러면 왕만 알면 풀겠네. 구황차료 명종 때, 구황법. 그 다음 농사직설 세종 때. 농상지벼 고려 말, 고려 후기. 그럼 하나밖에 안 남잖아, 2번. 금양잡는. 이거 성종 때잖아. 안양에서 맹금 잡는다. 맹금, 강이맹, 금양잡록, 성종. 제 감기팁 있잖아요. 다음 몇 번? 답은 2번. 아, 쉽다. 맹금, 암기팁. 맹금만 알아도 풀어. 그쵸? 맹금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 암기팁 기억 안 나나? 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나?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네, 이게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보통 시험은 농사직설이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11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허적, 허견, 사가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핏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성군 이남, 복성군 나오네. 허적 나오고. 허적하고 관련된 거 유학사건. 복성군 나오니까 이건 삼복의 변.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경신왕국. 숙종 때. 송시열은 사림의 영수로서 나라 형사를 고난하고 약하여 민심의 물결을 험난한 송의 철종 그러네. 오늘날 원자 정오 문제 기사왕국. 누가? 장희빈이 아들 낳잖아요. 기사왕국. 그래서 송시열 처벌받고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하냐. 경, 기, 갑. 그
그렇죠. 누가 집권해요? 서인 집권하죠. 이때 남인 집권하죠. 그럼 서인이 집권하고 있을 시기네. 서인이 집권하다가 이제 남인이 집권하게 되죠. 기사왕국으로. 그렇죠.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경신왕국으로. 정여림 모반사건, 선조. 노른이 영인군 세제책봉을 주장했다. 세제잖아요. 동생. 이거는 경종. 자이대비, 이거 예송이잖아요. 예송은 현종. 이거 그럼 숙종은 1번밖에 없잖아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경기갑으로 해가지고, 서남, 서남, 서, 노노노, 소소. 이렇게 해도 풀어도 되고. 그 다음, 12번 보죠. 간만에 나왔습니다. 광해군. 그쵸? 왜 광해군인지 알 수 있어요. 강홍립을 도원수, 중립외교. 친선한 중립외교. 광해군. 광해군으로 옳지 않은 것. 전북대 폐교죠? 전북대 폐교. 전란수순. 그쵸? 전란수습합니다. 토지대장하고요. 그 다음, 그 사람 조사하고요. 토지 조사하고요. 그 다음, 동의보감 만들고요. 그 다음, 북인이 집권하고요. 대동법하고요. 폐모살제하고요. 중립외교합니다. 허준이 동의보감 완성했대요. 맞아요. 대동법 맞아요. 국방력 강화 5군형 체제 완비했대. 완비는 어느 왕 때? 훈, 어, 총, 수, 금. 숙종 때 완비되네요. 선조 때, 인조 때, 이때 숙종 때. 숙종 때. 이거 틀리네. 기후약조, 개기오이백, 암기팁, 개약조, 기후약조, 세종, 광해군. 답은 몇 번? 이것도 광해군 맞으니까 답은 3번. 전북대 폐교, 개기오이백만 알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근영하고, 오근영, 훈호총 수금, 제가 암기팁 하면 딱 답 나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다음 13번 갈게요. 네, 13번 보죠. 가식이 역사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보죠.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갖추고 자주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 칭호를 올리라고 제의했대요. 황제 칭호. 여러 번 사용했다가 황제가 됐대요. 대한제국이네. 대한제국. 몇 년이죠, 여러분? 대한제국? 97년이죠. 아간파천 하고 나서 97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대한제국 시기. 97년부터 언제까지? 10년. 1910년까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5년에 을미사변으로 와이프 죽고, 96년에 와이프 죽은 다음 러시아 공산 도망갔고, 97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이 됐죠. 그러면 99년에 대한국제잖아요. 맞네요. 그다음 지게암은 01년에 설치합니다. 지게 설치해가지고 지게암을 설치해서 지게 발급하죠. 이 사이 들어간 거 맞네요. 유경공원, 내 거 암기팁인데, 원동육, 원동육. 83, 86이죠? 이거 86이잖아. 86년이잖아. 6이니까 6으로 보라고 했죠? 86, 원동육. 그러면, 이건, 안 되네. 97년부터인데 86년이니까, 답 나왔네. 그 다음, 조청조약이죠, 이거? 우리나라 최초로 청나라하고 어떻게 돼? 대등하게 한 거. 1899년이죠. 연도 몰라도 여러분 대등하게 했으니까 대한제국이겠지.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나온다? 답은 3번밖에 안 나온다. 뭐 그렇게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현대사 무조건 연도 풀잖아요. 연도만 알고 있으면 푼다. 유형고 6이니까 86년. 요것만 기억하신 문제 풉니다. 그 다음 14번 보죠.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임금이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대원군을 불렀대요. 대원군이 남병을 따라 남병 나오네. 민경호 나오고. 이거 이모군란이네. 82년이네. 원세계가 대궐에 들어가면서 호위하고 있었다. 일본군 퇴각하고 있을 때. 홍영신 박영교, 그 다음 김옥균 박용 나오네. 갑신이네. 갑신 84. 그럼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이모군란 결과물. 82년 암기팁, 조미, 이모군란, 그 다음 재속청, 미제총속이죠. 재물포, 속약, 조청상매, 출협, 무역장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결과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모군란 결과. 갑신협의 결과는 한탱거, 한성, 텐진, 거문도. 그럼 볼게요. 궁극기무처가 설치됐다. 이거 94년 갑오 매차 1차. 내가 전 해설에서 이거 좀 연도를 잘못한 것 같은데. 궁극기무 갑오 1차 개혁이니까 94년. 띵. 이만손 홍제학 어떻게 영남만인소 81년. 그렇죠. 띵. 거문도 사건 85년.
갑신전면 결과, 재물포 나온다. 재물포 핵심 단어, 배상금, 50만원. 군대주든. 그쵸?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임의와 갑신은 결과가 나온다. 임의와 갑신은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15번. 아, 요거 틀린 사람은 연도 전혀 공부 안 한 거죠. 이거 영화 두 개만 봐도 풀겠다, 여러분. 그쵸? 영화. 뭐? 1987. 그 다음 택시 운전사. 그 다음 남산의 부장. 아, 문제 너무 많나? 영화 너무 많나? 요 정도 영화 보면 다 풀죠. 이거 영화라도 풀 수 있습니다. 부마항쟁으로 여러분 12.6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남산의 부장 보면 나오잖아요. 79년. 1900. 그쵸? 그 다음 3.1 민주구국선언. 이거 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거 모의고사 많이 냈는데. 76년. 6월 민주항쟁 1987 영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 답 나왔잖아요. 나, 가, 라, 가, 아니, 다. 라, 가, 라, 다. 답 딱 나오네, 3번. 아, 15번은, 이거는 전혀, 15번 틀린 분은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이건 연도 전혀 안 본 거예요. 그나마 좀 어려운 게 3.1 민주구국선언인데 요즘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몰랐던 사람 76년 꼭 기억하세요. 명동성당에서 한 겁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3.1 민주구국선언. 그 다음 16번. 이것도 너무 쉽지. 삼균주의 나오는데 뭘 봐. 그냥 삼균주의 나오면. 삼균주의 나오면 조성 아닙니까? 삼균주의 나오면. 그렇죠? 김규식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좌우합작위원회 남북협상. 그 다음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건국동맹. 인민공화국. 그 다음 조선인민당. 안재홍. 안재홍이 나오려면 건국준비위원회.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 역사학자. 조선왕운동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삼균주의 나오니까 답은 그냥 조선왕이 됩니다. 이건 뭐 논란될 게 하나도 없고 금방 1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삼균주의, 조선왕 이렇게 푸시면 돼요. 17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해 전개된 시기로 오른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고등교육 받지예요. 조선인도 세계 문화 민족이 이런 되려면 생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대학을 설립했는데 민립대 설립운동 22, 23 민립대 설립운동. 그러니까 몇 년대? 20년대. 그렇죠? 신령양성운동 20년대. 신문 검열했다 20년대. 조선동아일보 검열했죠? 맞아요. 공출 배급 나오면 내가 무조건 40년대. 30년대 말부터인데 그냥 40년대 찍으세요. 태양력 12년이죠? 이거 10년대. 진용률 39년이죠? 하지만 어떻게 돼? 그냥 40년대로 찍으세요. 그러면 20년대 되는 거 몇 번밖에 안 돼요? 1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년대로 잡고요. 좀 더 문제가 디테일해. 그땐 연도 들어가세요. 우선 10년대로 하고 아 문제가 엄청 디테일하구나. 그럼 연도로 푸시면 됩니다. 그 현상 무조건 연도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다음 18번. 아이고 이것도 내 거 암기팁으로 그냥 풀죠 여러분. 한국 독립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떤 전투 나와요 여러분? 뭐 나와? 보니까 대전자령 전투 나오잖아. 내 거 암기팁. 대전에서 공연하고 돌아온 제피리티.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후. 그쵸. 제 거 진짜 유명한 암기팁이죠? 대전에서 공연하고 돌아온 지피니티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후.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전투 딱 나와요. 한중연합작전 내가 꼭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후.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작전 맞네.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작전 양세봉 아니지 이거 지청천이 지청천.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안 돼. 자유시참변이 왜 나옵니까? 자유시로 이동한 거 20년 자유시참변이 21년 이거 30년대 초반인데 보동전투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청산리전투 20년. 다음 몇 번? 답은 1번. 이 호로군하고 연합했다. 노래 한번 부르면 끝나는 문제.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호! 호! 호로군과 연합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다. 이런 강의 듣는데 왜 200강 뭐 이런 거 강의를 들어? 150강 이런 거. 1시간 뭐 아니 수업을 무슨 2, 3시간 강의를 왜 들어? 이거 금방 푸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만 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 다음, 19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죠. 다음절에 해당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니까 백동화 교환한대요. 화폐 정리 사업이죠. 맥카타가 1905년에 했던 맥카타의 화폐 정리 사업. 어디에서 했대? 탁지부에서 하나 보다. 산업자본에 큰 타격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화폐 잘 교환 안 해줬어요. 맥카타가 했습니다. 전환국에서 아니 탁지부에서 주도한다니까 감독한다잖아. 탁지부에서 감독하는데 왜 전환국에서 해? 전박기 이거 83년에 나와가지고 04년에 없어져요. 전환국은. 틀립니다. 전환국은 83년에 생겼다. 이때 없어진다. 재련행권이 어떻게 돼? 중앙은행 확보했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 뭐야? 서울올림픽이 있었대요. 서울올림픽 몇 년입니까? 88년. 3년 더 해봐요. 그럼 몇 년입니까? 91년. 아, 91년 뭐 있었다? 기본합의서 있었다. 그쵸? 남북 기본합의서. 누구? 노태우. 노태우. 기본합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그쵸? 72년. 2000년 아닙니까? 2007년이잖아요.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돼?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쉽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러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아까 견원 문제하고 그다음 미륵사의 석탑 그 두 문제 빼고는 충분히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익산 문제 있죠? 그 문제 하나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게리지기 봐야 할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게리지기 왜 그러냐면 지역사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지역사 문제. 그래서 게리지기라면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점수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 틀렸는지 잘 봐야 돼. 내용 모른다고 여러분 문제 못 풀지 않아요. 비문학식으로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지, 지문 꼼꼼히 있고 힌트가 꼭 있을 거예요. 그 힌트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다 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방직 문제 이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게리직 해설 강의도 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파이널 지금 찍고 있거든요. 파이널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실전 동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동영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게리직 수업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